한단국의 이 역사 문화 근본 정신이 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이 한국과 인류의 시원 역사, 원형 문화 역사관 시대, 소위 환국과 배달과 조선 시대, 삼성조 시대인데요. 지금 삼성조 시대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실 99.99%가 머릿속에 일체 개념이 없는 거야. 이건 뭐 단군조선이 부정되니까 그 전에 신식해천 환국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신식해천경 말씀을 드렸는데 한암당 이유립 선생이 신식해천경을 내는 도대체 그 문서가 뭐냐? 이 문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어요. 삼국유사 고조선 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000년 전에 단군 왕건께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 하였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서자부의 환웅이 천하를 건지려는 뜻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환국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환인께서 아들의 이런 뜻을 아시고 아래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에게 이로움을 줄만한지라. 이에 아들에게 천부와 인 세계를 주어보내 이곳을 다스리게 하셨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시어 이를 신시라 이르시니 이분이 바로 환웅천왕이시다. 환웅께서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농사와 왕명과 질병과 형벌과 선악을 비롯하여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시고 신교의 진리로서 정치와 교화를 베푸셨다. 이때 웅족과 호족이 같은 굴에 살았는데 늘 삼신상제님과 환웅님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께서 신령스러운 것을 내려주시며 그들의 정신을 신령스럽게 하시니 그것은 곧 쑥 한 타래와 마늘 20매였다. 환웅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 동안 기원하라. 그리하면 인간의 본래 참모습을 회복할 것이니라 하셨다. 웅족과 호족이 환웅께서 주신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20하루 동안을 삼가매 웅족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족은 금기를 지키지 못하여 사람의 몸이 되지 못하였다. 웅족 여인이 혼이 날 곳이 없으므로 매일 신단수 아래에 와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께서 웅족 여인을 임시로 광명의 민족으로 받아들여 혼인해 아들을 낳으시니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21일 공부에 들어갔는데 저것은 불가나 또는 도가 선가의 아주 수행의 원 법방이죠. 21일 특별 잠을 자지 않고 천지와 깨어서 마지막 용맹정진하는 그 최후의 관문. 그런데 실제 도가에서는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 이것이 동방의 기도 수행 원형 문화의 교본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실제로 천부경에서 나온 화두와 낙서가 이 우주의 음양 법칙, 우주의 수학 법칙을 낸 건데 그 보면 화두 55, 낙서 45, 하나는 우주의 상생 법칙, 오른쪽으로 왜 우주가 동서남북으로 추나추동 사계절 이 시간 계절이 끊임없이 이어지느냐 하는 문제. 그건 단순히 지구가 태양하고 도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하도와 낙서가 우주의 그 음양의 두 가지 법칙 양면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백이거든요. 백일기도는 거기서 온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문서를 역사학계에서 해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별의별 그 신화 노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암당 선생은 일찍이 우리 역사의 원형은 잃어버린 그 역사 원형은 환국배달 조선 역사 개창 이야기는 삼국유사 고조선주에 다 들어있다 해서 이것을 자기가 평생 생각을 하면서 이 기록의 저자가 누구냐. 삼국유사를 보면 제일 앞에 우이서의 운 이렇게 나오거든. 우리나라의 왕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내 왕이 이천제의 유단군 왕검이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계셔서 실제로 존재해서 그분이 입도 아사달하시고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개국호 조선하시니 나라를 개국호 조선 조선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여고동신이라 윤인공과 같은 때다. 여기 어디 신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누가 어디에 어떤 나라를 언제 세웠냐. 이 네 가지 주제를 아주 강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단군조선은 어디서 왔냐. 전체 삼국유사의 기록은 지금 나라 건국의 역사 대세를 묻는 거예요. 사실은 고기의 운 우리들 조상들의 옛 기록에는 이렇다. 석유환국 또 석유환인 이런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 그런데 옛적에 환인이 있었다고 해도 이 지금 저자 일연 스님은 그렇게 읽은 거야 사실이. 그래서 인드라신 제석신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였는데 인도에 있는 그런 그 높은 신으로 하나님 신으로 해석을 했다 이거. 여기 이강식 교수님이 그래서 환인으로 읽는 것보다는 환국으로 읽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걸 옛적에 이런 신이 있었다 옛적이란 말을 쓸 수 있냐. 그러니까 그것은 나라로 석유 환국으로 읽어야 된다. 또 그렇게 일본 학자들이 읽어갖고 이만해시 리우가 이걸 석유 환인으로 글자를 깨가지고 조작을 했단 말. 환웅이 동방 신시 도읍을 해서 배달국을 건설하는데 그 역사 건국의 과정은 아무나 쓸 수가 없다. 이것은 환웅 천황이 동방 백두산 태백산에 와서 나라를 건국하는 역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웅 천황의 사관 신지 혁덕의 기록으로 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지 개천경이에요. 다른 책이 아니고 삼국유사 바로 고조선조에 있는 그 내용은 어디까지가 환웅천황의 사관의 작품이냐. 이분은 이것을 평생 읽으면서 깨달은 거야. 처음에 석유환국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상경 환웅이 솔도 3천 3천명 국가건설 특수부대를 데리고 동방 여정 떠나는 이 내용은 중경이고 그리고 하경은 이때 유일웅이로 웅족과 호족이 있었는데 이렇게 같은 거처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우주광명에 그 신법을 전수해 주옵소서. 우리도 우주광명 인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바로 삼신 천선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해서 두 족속에게 굴 속에서 세속을 끊고 수행을 시키는데 호족은 튀어나갔다. 그리고 웅족이 참을성 있고 해서 그 공부를 끝마쳤다. 이런 내용인데 37일 공부해서 성도를 했다. 바로 환웅천왕이 환국의 우주광명의 역사문화 신법 정통권을 이렇게 전수한 거야. 그럼 웅족이 누구냐? 이 웅족이 누구냐? 그럼 4700년에 동방천자 치우천왕하고 10년 탕록 대 역사전쟁을 한 중국 한족의 역사시조가 사마천사기 1페이지 나오는 황제 헌원인데 이 양반 조상이 유웅씨야. 웅족이란 말이야. 곰 토템을 배경으로 하는 유웅씨 집안이다. 지금 이 천지광명의 원형 수행법을 이렇게 전하면서 거기서 웅족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자식을 전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얘기됐냐면 그 얘기가 삼국유사 조선조가 잘 나가다가 기욕으로 빠져가지고 2세 환웅을 낳은 게 아니고 단군을 낳았다 그랬어. 아버지, 아들, 손자 3대 이야기로 끝나버린 거야. 요걸 놓치지 않은 일본 제국주의 이만희 시리와 말이야. 환국을 환인으로 쪼으면은 그런 신화서를 만들기에 너무너무도 아주 완벽하다. 손바닥을 쳤다 이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시 개천경이라고 할 때
자녀를 낳았다 하는데 거기서 끊어버리고 단군 거기서는 빼버렸어. 신시개천경의 끝 문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을 낳았다 거기서부터는 일연 스님의 이제 역사 사료의 한계도 있고 그분의 역사 인식의 한계도 있고 그거는 전부 한사군이니 뭐 이렇게 해서 중화사관 그걸 갖다 2중 3중으로 엮어버렸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개천경을 보면 뭐가 있냐면은 웅신여가 와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님하고 우리 족속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해주옵소서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환웅천왕이 좋다 해가지고서 왕비를 웅시족에서 데려오는 거야. 그 웅시족에서 대대로 이렇게 왕비가 책봉이 되는 그 특별직으로 선포를 해가지고 그것을 비서갑이라고 그래. 환당국에서 비서갑의 그 뜻과 지명 속에 담겨있는 그 역사적 큰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그 비서갑이 단군 조선에 오면은 바로 하백녀 그 하백의 따님으로 그 왕비가 책봉된 쪽으로 바뀌어요. 그럼 내내 같은 지역이야. 답사를 해보면 그 우수리강 기역자로 꺾어지는 곳 이곳을 환당곡이 태백일사의 첫 문장이 뭐라고 그러냐. 태백산이 북주와야 백두산이 북쪽으로 쭉 달려가가지고 흐를 연잎 이렇게 흘러가가지고서 비서갑의 경계에서 멈췄다. 부수포산 강물을 이렇게 끼고 말이야. 산을 끌어안고 있다. 그 산이 뭐냐? 불암산이고 중국 지도에 나온 완달산이야. 거기서 7천년 내지 8천년 전에 어마어마한 이 세상을 뒤집는 동북아 역사의 진실을 선언하는 거기 옥기에 62점이 나왔어. 홍산문화에는 모든 옥기를 다 합쳐 200점이 안 돼. 한 무덤에서 62점이 나왔어. 제사장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 3년벽이 나왔어. 이마 바로 오른쪽에. 지금 이 시조 단군 왕검은 어떤 부위냐. 그분의 가족은 어떠냐. 그분의 부계 아버지는 어떠냐. 그럼 우리 이것은 환웅천왕의 역사와 단군주의 역사가 지금 1500년 이상 한 2000년 역사에 일관되게 내려와요. 원천석이 써놓은 삼성기 하를 보면 18분 지금 시조 환웅천왕 커바란부터 해가지고서 마지막 환웅천왕 단웅까지 나오거든. 그래서 이 시조 단군 아버지의 혈통이 누구냐. 전문가들도 말이 많는데 환당고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그 혼란무도한 그 동북아 역사 정세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진정하고 정치 대권을 잡은 것은 그 아버지의 정통성, 어머니의 정통성. 그래서 이분이 14살 때 대읍국에 가서 크면서 워낙 그 영대가 밝아가지고 세상 일을 다 보는가 봐. 그래서 14살 때 대읍국이니까 어머니 친정집이야. 그게 웅시 왕녀 그 집안이거든. 이것을 시조 커바란 환웅이 나라를 열면서 그쪽 비서갑에 있는 웅시족을 대대 교육을 시켜가지고 환웅천왕의 황후마마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고서 단군조에서부터는 그걸 하백녀라고 했는데 고구려의 고주몽도 어머니가 그 하백녀 유화부인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 단군조선의 큰 대의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실제 우리가 이제 단군조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원래 2096년인데 그 못 푸는 게 있잖아요. 1908년이다. 한 사람 단군이 어떻게 2000년을 사냐? 그러니까 신화지. 그래서 싹 부정하거든. 그게 아니고 1세에서 43세 단군까지의 그 연대가 그래.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44세부터 이제 47세 고열가 단군 때까지의 나라가 이제 대부연대. 그걸 합하면 2096년이고요. 44세 단군 때부터는 단군 조선도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구물 단군 때는 이제 이 삼조선에 나라가 병권이 분립이 돼가지고 나라가 독립됐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바꿔버려. 만주 중심의 진조선은 대부예라고 했는데 해모소가 웅심산에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설안에서 일어나가지고 대자를 떼버리고 북부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고주몽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과도기 이름이니까 시조 할아버지 그 고향 땅 이름을 써가지고 고구려다. 그래서 대부여, 북부여, 고구려 이렇게 했고 북부여는 도중에 4세 단군 때 한무제의 동방 한사군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천자 꿈을 부신 동명왕 고두막하니
오세당군이 돼가지고 그때 떨어져 나간 해부루가 동부여가 된 거다. 그리고 그 손자 대소가 그대에서 끝나버리고서 종제가 그 연나부에다 부여를 만들고 그게 서쪽으로 이사가가지고 이름을 이제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서부여라 부르는 거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백제는 자기들 조상이 바로 고주몽의 신하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남부여다. 우리도 부여의 정통이다. 이런 것이 이제 백제가 망하는 그 과정에서도 강건한 부여 정통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국유사 고조선조는 핵심이 뭐냐? 결론이 뭐냐? 근본 주제가 뭐냐? 그건 건국이지 신화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원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석유환국이나 석유환해는 아무 뜻으로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걸 석유환국으로 읽어야 전체 큰 틀에서 보면은 그게 국가 건설의 과정이다. 이건 우리가 중도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환인으로 읽어도 옛적에 환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서자부에 이 환웅이 그렇게 해서 나라를 개창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지자의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여기 군사부 문화의 원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삼신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이 아버지에도 부도 아버지 문화 아니 예수 성자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찾은 게 아니야. 그 아버지의 진정한 대행자가 있다는 거야. 이게 환국의 이제 안팎엔 환인 문제인데 이 환인이 슈메르 문화권에서는 아닙니다. 이 인은 아주 최고의 존재를 극찬하는 전미사처럼 환인이 안인으로 거기는 나온다. 우리가 슈메르는 하늘과 땅 천지 사상이 있으니까 안키 하늘을 안이라고 땅을 키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이 이제 신도 되고 광명도 되고 지금 환해 그런 그 뜻도 충분히 이렇게 되는데 자 단군조선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단군조선을 왜 부정하냐.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은 서양 실증사학에 의해서 국가 탄생이라는 것은 청동기, 무기가 됐든지 하여간 청동기 유물이 나와야 된다. 학계에서는 2700년에서 3300년 그 사이에 청동기 유물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3500년에서 4000년까지의 유물이 한반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윤내연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야 저기 청구지역이라고 하는 지금 나나 대능하 지역을 가보면은 거기 이제 그 내몽고 소위 말하는 하가점 하층문화인데 거기는 4410년 전에 그런 물건이 나온다. 내몽고에서 이게 중국 물건이 아니거든. 그리고 여기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서 4500년 4600년 전에 청동기 유물이 한반도에서 나온다. 단군조선 역사를 왜 모르냐? 한국인들이 왜 부정하냐? 그 뿌리를 전면 부정하냐? 그것은 두 가지 문제. 단군조선은 어떤 국가 이념으로 나라가 건국되고 경영이 됐느냐? 즉 삼신관을 모르는 거야. 이 우주신화. 이 원형 역사관 근본 주제 바로 이 삼한 사상 기반이 되는 우주신화 삼신관을 모른다. 그리고 이 삼신관과 음양짝이 되는 아까 우리 굴 속에서 웅족 호족에게 마도를 끊고서 우주 광명을 체험해라. 근데 중국을 가보면은 호족이 있어. 호족이 완전 호랭이야. 가서 보면 그 유물 보면은 아 이건 진짜 호족이다. 아 이건 정말 진짜 호족이다. 그렇게 감탄을 하는 호족이 지구촌에 여기저기 있습니다. 환난국에서는 이 호족들이 사방으로 이렇게 흘러갔다고 그러거든. 자 단군조선의 실존을 증명하는 역사적 실존을 증명하는 절대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풍속이나 언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 단기를 땄잖아. 우리는 단군 후손이라고 그래요. 댕기 딴다고 말이야. 또 우리가 가장 결정적인 중국에도 뭐 문헌 유물 뭐 엄청난 역사 현장이 있어요. 지구촌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큰 그 자연재난 소위 군현홍수. 단군 시조 왕검이 나라를 세우고 50년 되던 해 정사년에 물이 많이 와가지고 강화도 참성단 그걸 직접 강화도 군민 동원하고 해가지고 시조 단군 왕검이
직접 산에 오르셔가지고 거기서 이 우주 삼신 하나님께 천재를 올렸어요. 중국 천지에서 대홍수가 일어나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말만 9년 홍수지 사실은 10년, 20년 정도 지속이 된 거야. 이 사건은 참동학 증산도에서는 윤임금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왕권을 탈취해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너무 많은 천하 백성들을 죽여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원혼으로 천지의 절규로 저주로 그 홍수가 일어났다. 단군조는 중국 역사와 어떤 대외관계, 교섭사, 외교사가 있냐. 이게 중국에도 문헌에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그럼 중국 혼자서 독판 친 거야? 4, 5천년은? 그게 아니고 중국에 그들이 말하는 고대 3대 왕조, 하나라, 상나라, 나중에 이제 뭐 수도를 옮겨가지고 은나라라고도 하는데 은상이라고도 하고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이 중화 문명의 고대 왕조 국가라는 것은 어떻게 성립이 되냐. 결론은 단군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단군조에 의해서 중국의 하나라도 상나라도 주나라도 건국이 됐단 말이야. 그게 환단국에서 말하는 중국 고대 3대 왕조사의 탄생의 역사 진실인 것입니다.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 이전에는 이제 윤임금, 순임금 시대인데 윤임금의 당나라, 순임금의 우나라. 그래서 당요우순이라고 한단 말이야. 당요우순, 그다음에 하우시, 그다음에 탕임금의 상나라, 그다음에 이제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 동생인 주공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사 연표를 쫙 보면은 요순우탕 문무주공, 중국의 윤임금, 순임금,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춘추전국 시대. 그 다음에 진시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꼬주 유방, 한패공 싸우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역사에서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라에 개국조이던 운임금이 승은 사시인데 이 양반이 이제 군인홍수가 났을 때 자기 아버지가 치수관이기 때문에 이제 불려가가지고 물을 다스리다가 길을 잘못 내가지고서 참수형을 받아. 우산에 가서 죽는다 이거야. 그래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죽은 아버지를 가슴에 묻고 어떻게 이 천하 대난을 다스릴 거냐. 그런데 그때 그 자기 주군이 순임금인데 순임금은 단군 조선 사람이야. 바로 단군 조선 조정의 강요 명단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은 삼성기 상에 그 농림부 장관 고시의 형님이야. 어? 순임금의 아버지 고수가. 그래서 내가 큰 집에 본조 단군조에 이렇게 아뢰일 테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걸 일심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역사상에 이렇게 뭔가 뵈는데 우가 간 거야. 가서 무릎을 꿇고 이 천하 대난을 극복할 그것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단군 왕검이 맏아들 2세 단군 딜 그 부루태자를 붙여가지고 중국 현지에 가서 직접 봐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낭야성을 간 거야. 낭야 이름은 초대 단군 왕검이 우주삼신 사상으로 나라를 셋으로 말이야. 만주 진안 서쪽 요소하고 지금 중국의 그 동해안 쪽. 그래서 그곳을 번안이라고 한반도가 만인데 그래서 번안의 일대 왕이 치우천왕의 직계오선 치두남을 거기다 임명을 하고 그건 전략상 그렇게 한 거야. 그 아들 친아들이 바로 낭야인데 이 양반이 원래 그 가한성이라고 했던 옛성을 다시 보수해서 고쳐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낭야성으로 불러라 그랬어. 지금도 낭야야. 낭야는 번안에 바로 이대왕 낭야의 이름이다. 이게 얼마나 참으로 놀랍고 재밌고 말이에요. 어? 우리 역사에 아주 큰 대세를 보고 그걸 복원하는 거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중국의 군현홍수에서 보면은 또 놀라운 것은 단군 왕검이 뭐를 주시냐면은 세 가지의 국가의 최고 보물을 직접 바로 이 우에게 내려주시는데 뭐를 내려주냐면은 첫째는 단군조선의 고조선 신지 문자로 된 건데 천부와 왕인 어떤 맹수를 만나고 뭐 독에 물리고 해도 다치질 않는 신물을 내려주시고 두 번째는 신침 물 깊이를 재는 신침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황구종이라는 걸 내려주셔. 모든 험한 물을 지나하고 이 세 가지 이렇게 보물을 내려주신데 이게 이제 삼한 관공본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처음에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규본 홍범구주만을 주신 게 아니고 단군 왕검에 내려주신 우리 지금 범주 카데고리라는 말의 어원이 홍범구주인데 홍범구주 그 문서를 이렇게 받으면서 첫 번째가 오행 아니에요. 다섯 번째가 황극이잖아. 황극사상. 중국의 왕은 이제 천자 문화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이걸 가지고 누르하치의 아들이 자기가 황타이지라고 그래가지고 황태극이야. 황태극.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후한 때 조여비가 쓴 책에는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홍수를 이렇게 다스리라고 방법을 일러줬다고 꿈 얘기, 해몽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역사를 조작을 했는데 중국의 5월 춘추. 자, 은나라는 어떻게 건국이 됐냐? 한나라의 마지막 왕이 이제 거리인데 이 거리 원 아주 너무 아주 인간성이 참담하게 아주 악질이 그런데 천하에서 이제 못 살겠다고 하늘을 보고 원망을 하는데 이때 이제 탕이 이윤의 보필을 받아가지고 한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때 단군주에서 그 거병을 금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13세 흘달 임금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거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국가를 바르게 다스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고치질 않아. 그래가지고서 단군주에서 사인을 보내. 동방에 구의족 군대를 전부 총동원 해라.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유양의 선언에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윤이 이제 자기 미래 천자가 될 탕림검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역사서에 보면은 이게 이제 후한서에 나오는 얘긴데 이 거리 원 아주 악질이 그런데 지금 제2가 내침하야 모든 동방의 구의가 단군 조선에 휘하에 있는 동해안 쪽에 있는 그 나라들인데 동의에 여러 군대들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은탕혁명을 해가지고 버리정지다 바로잡았다. 그래서 상나라가 건국될 때는 단군조의 군대 거병 기병 명령을 받아가지고서 동의에 모든 군대가 총동원을 해가지고서 한나라를 무너뜨렸다. 후한서도 있고 환단고기에도 분명히 그 역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주나라 이제 역사로 보면은 주나라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야. 춘추 전국의 원뿌리고 또 중국 유가 문명에서 성인 제왕의 아주 롤 모델이 누구냐? 바로 주나라를 개창한 문왕과 그의 아들 무왕 동생 주공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나라를 열은 그 문왕은 서백창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동인데 서쪽에 사니까 이야. 중국 한족이 아니고. 그래 중국의 이 문왕이 상나라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에게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아들을 죽여가지고 백읍고를 죽여가지고 고기국을 끓여서 너 한번 먹어봐라. 그럼 먹는 척을 했어. 그래서 그 양반이 귀양 가서 그런 시련을 받은 곳 유리라는 곳을 가서 제가 이제 한 15년 전인가 거기 있는 안내원 아가씨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주역을 해서 그랬거든. 거기서 그 점을 치는 풀이 있어 지금도. 그 풀이 가보면 그 누각 앞에 공자님이 존주대의 춘추사관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기 조국 노나라는 분봉제도가 있으니까 천하를 얻는데 공을 세운 신하들을 전부 떼줘가지고 나라 하나씩을 만들거든. 산동성은 노나라하고 바로 제나라가 있어. 1등 공신 강태공을 거기 제나라 초대 왕으로 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는 그 무왕이 자기 친동생 주공을 거기로 임명을 했는데 형님도 와서 국사 돌보면서 자기 아들 백금인가 누구를 거기로 임명을 했거든. 그렇게 해서 공자님이 존주대의 자기 조국의 왕조 정통 혈통이 거기로 왔기 때문에 주나라를 근본으로 하는 그런 그 역사관 그 성인 제왕의 뿌리는 윤임금 순임금에서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단군 조선을 그렇게 뭐 구의로 얘기하고 반 오랑캐 비슷하게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아니면 맥이라는 소리나 자꾸 맹자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의 역사 요소노탕 문무 주공 역사가 단군조의 그런 동방 그 천자국 동방 문명 종주의 천명을 받아가지고 한나라 상나라 특히 주나라는 이제 큰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왕의 역사는 유가의 경전 주역이 하나의 위대한 우주관 철학사로서 자리를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데 또 천부경을 읽어서 도통한 사람이 4천년 동안 오죽마나? 근데 5500년 전에 태어복기 씨가 우주수학 문서로 하도를 받아내렸어.
일은 북방에다 던져놓고 이는 남방에다 삼은 동방에다 사는 서방에다가 오는 중앙에다 던졌거든. 1, 2, 3, 4, 5, 6, 7, 8, 9, 10 자연수 10개를 동서남북 중앙에다가 포지션에다 이렇게 배치한 사람이야. 여기서 우주 수학이 나오고 실제 이제 지금 운명이 도약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8괘가 나왔어요. 우리 태극기의 주인이 누구냐? 태호 복희씨거든. 환단국위에서 이분이 바로 한웅천왕의 아들이다. 이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인의 조상인 걸 알기 때문에 이분이 중국인이 안 되는 거야. 중국의 모든 책에서도 보면 이분은 동이진이다. 중국어 한족이 아니고 동방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의학의 아버지도 이제 신동씨 5200년 전에 신동씨 그분도 바로 8세 환웅천왕 때 그때 이제 군병 감독관으로 간 그 아버지가 강수에서 살아가지고 승을 강가로 했다. 인류성의 아버지인데요. 지금 진주왕 시들의 그 조상 말이야. 그래서 이 의학의 아버지도 이게 한학이 아니고 한의학. 이게 동안의학이거든. 역사하는 사람들은 동안의학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주나라는 강태공이 치우천왕의 후손인데 병법의 중시조로서 신교의 근본 신관을 도를 통해가지고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팔신제 문화를 중국 전역에다 뿌립니다. 그래서 천주, 지주. 천주님만 섬기는 게 아니야. 지주, 어머니도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신관에 대한 올바른 이 음양관을 시각을 교정해 준 분이 이제 강태공인데 이분이 이제 그 팔신제를 지냈다고 하는 곳이 한 곳이 아니고 이게 전각이 다 달라요. 엄청나게 멀어. 그래서 내가 거기 이제 그 양주라는 데를 가보니까 아이 깜짝 놀란 게 태일 문화야. 태을 문화. 이 우주를 나서 우주를 잡아 돌리는 이 동력원 윤려. 이 윤려가 양주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주인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동네 사람 뭐 별의별 이렇게 이제 어떻게 찾아가지고 문을 따고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양주가 음양의 그런 양이 아니고 이 대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인간이 반드시 완성해야 되는 내 몸의 이 윤려, 이 우주의 순수 음양 정신, 우주의 순수 음양 성령, 이것을 참동학 정산도에서는 이것은 파름파량이다. 이게 파름파량이 우주의 황금률인데 우주와 인간 생명 영생의 황금률인데 가장 알기가 어려워요. 그 파름파량을 깨치는 가장 어렵다. 이 팔수를 가지고 신선문화를 상징하는데 이게 건축으로 완성된 건 이슬람 문화야. 이슬람의 그 문화 중심지를 가서 보면은 그 모스크 사원이 대개 8개의 신전, 그 기둥은 대개 8개 그 각으로 돼 있어요. 8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북경올림픽이 2008년 8월 8일 그다음에 저녁 8시 8분 모택동에 중국 천하를 통일한 비밀은 어디냐. 청나라가 천하를 통일해서 중국 북경을 무너뜨린 게 뭐냐. 팔기군이야. 그 팔이 거기서 온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팔신제 문화, 이 팔신제 문화가 이 우주의 신규 문화에서 실제 음양 신관의 그 구체적인 내용 콘텐츠인데 자 오늘 당군조선은 뭐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 대진국봉기 신당서 발해고 여기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대중상이 죽자 아들 대조용이 군대를 거느리고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 이름을 바꿔서 진국왕이라고 했다. 부여 옥저 변한 해북의 여러 나라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이때 변한은 단군조선의 사만의 변한이라는 거야. 이 얘기가 이제 다른 사서에서 나오는데 그 유독공 발해고에도 이제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당서 유독공 발해고 이런 여러 책에 환단고기도 그러고 단군조선이 나라를 셋으로 나눠 다스렸다. 대진국 발해는 요서 서쪽에 변환을 차지했다. 이런 내용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군 조선에서 우리가 3세 단군 때 최초의 역사 기록 배달유기를 만들고 원시한글 38자 이제 가림토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 3세, 4세 단군 때 유라시아의 유목문화 가운데서 지금 흉노족, 훈족하고 서양으로 간 훈족 그다음에 이제 이 몽골의 그 시조 3세, 4세 단군 때 이제 인물들인데 이때 또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일본 역사를 보면은 그 소시모리라고 하는 자가
반역을 해가지고서 참수를 했는데 그 후손이 나중에 일본에 가서 나라를 열었다. 이게 신무라는 거야. 이게 36세 단군의 이야기로 나오는데 35세 단군이 그 언파브랍이라고 하는 장군을 일본에 보냈다. 구주의 구마소 웅숲이라는 곳을 가서 이제 점령을 하고 근데 그 아들이 협의하고 배반명인데 그가 36세 당군의 명을 받아가지고 일본을 평정하러 갔는데 그 아들은 그 안으로 쑥 들어가서 지금은 신무왕의 궁전을 가보면은 카샤라 신궁인데 제가 그 앞에를 딱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새긴 아내를 이렇게 보니까 히메 타타라 이스즈 히메라고 그래가지고 그 뜻을 같이 이제 분석을 하는데 보니까 원래 그 장인어른이 이 백두산 압록강의 압시족이야. 이 압시족 수장이 거기에 와가지고 대장간을 운영했는가 봐. 이렇게 무기 만들고 하는 공장을. 그렇게 해서 신무왕이 거기서 일본 그 초대왕이 될 수 있었던 건 국가 건설은 자기 장인 집안에 그런 세력을 얻고 압록강의 압시족의 세력을 얻고서 일본 초대왕이 됐는데 일본은 신무부터 싹 부정해. 그 신화 거짓말이라고. 그 이유는 뭐냐? 그게 여기서 내려간 사람들이야. 그건 카샤라 신궁 가서 오른쪽을 딱 보면은 금년이 몇 년이냐? 지금 2677년. 제가 갔을 때인데 저건 몇 년 전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환난국이의 이 역사를 통해야 일본 역사에 잃어버린 뿌리도 찾고 중국 역사에 이런 뿌리도 찾는다. 중국사는 환국에서 환웅천황이 올 때 길을 달리한 중국의 실제 역사 시조인 반고가 사무이산으로 왔어요. 이 양반이. 삼국유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는데 사무이산을 한번 가는데 거기가 돈왕에서 가거든. 돈왕을 가봐야 동방 정신 문명의 현조소라는. 그럼 돈왕 막고구를 가보면은 거기 중앙에 이제 거대한 신전이 나와. 그게 구단으로 돼 있어. 근데 여기에 누구를 모셨냐면은 미래에 오시는 미륵존부를 모신 거야. 돈왕 사무이산을 가보면 노자가 거기 왔다는 거야. 노자가 여기 와서 달다 세상을 떠났다. 신선돼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 사당이 지금도 있어. 막고구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불교 문화인데 부처님 뭐 신상도 있고 뭐 벽화도 있고 천장벽화 꽉 차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이게 신선 문화야. 그럼 돈왕은 가게방 무슨 뭐 어떤 숙소 어디를 가도 보면 신선 남자 여자 신선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악기를 부는 그런 모습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신전 안에 막고굴 안에 보면은 이 원방각 문양이 꽉 차 있는데 이게 정삼각형 문양에 우주 광명의 빛이 모습으로 이렇게 꽉 찼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환단국이 문화의 최종 결론 테일 인간의 모습인데 우주 광명 인간이 됐다는 거야. 우주 광명으로 이 우주 현상 세계는 굽이치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저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환단고기의 우위서론을 잘 받아들이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또 중도를 잃은 잘못된 그 사서에 대한 판단, 원전 비판, 텍스추얼 크리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환단고기는 특히 이제 자기 스승이 이렇게 무참하게 죽고 또 일제 치하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탄압받고 내려와서도 이제 일제 식민 역사 문화 의식이 그대로 생활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반은 의도적으로 책 이름도 숨기고 저자도 숨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모습을 보여요. 제가 이유립 선생의 그 유고 그 양반이 직접 쓴 거야. 여기 원고에다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썼는데 또박또박 이걸 나한테 주셨어. 자기 유고를 여기 지금 잔뜩 있는데 여기 이제 한사고원에 대한 것도 있고 이 가족들이 이 역사를 밝히는 것은 우리 상생방송 당신밖에 없으니까 우리 그 수호사에게 갖다 드리라고 해가지고 이걸 제가 여기 몇 개를 가져왔거든요. 그분이 현토를 직접 붙이신 그런 환단고기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환단고기를 좀 더 정성스럽게 한 생애를 그렇게 굶어가면서 외길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한학의 아주 대가로서 부족한 문장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아주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원전으로 만들어주신 이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 아주 놀라운 것은 현대사의 출발점이 동학혁명의
발원지인데 이 동학의 꿈을 성취하려고 했던 그 서곡 이 정읍 보천교 600만 독립운동 자금의 그 심장부 독립운동의 메카였던 성지가 바로 이 전라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9000년 우주광명 문화 역사관 그것이 태일인데 크게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됨으로서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야. 나를 비우고 나를 더 비우면서 근본적으로 비우면서 깨달음을 통해 비우면서 철저한 진리적 문화적 역사적 시대적 각성을 통해서 비우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태일 사상인데 이걸 갖다 서양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뭐 그랜드 원이다, 그레이트 원이다, 얼티밋 원이다, 빅 원이다, 궁극의 하나됨, 크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1만 년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모든 위대한 성자들의 가르침의 근본을 뚫는 우리 마음의 본성, 영원한 우리들 이 영혼의 우주 불꽃 테일이다. 테일. 근데 이 테일 문화가 바로 이 전라도 함평에서 태을 문화로 완성이 됐어요. 함평이 태을주의 모짜리다. 우리가 이것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 태을주 함평 문화가 나오면서 온 지구 인류가 한마음이 되는 거야. 원래 함평이야. 다자 화평이란 평자. 아, 그런 지기를 타고서 우리가 지구를 보면 곤륜산 황하수가 쭉 동방으로 수 100번 1000번 어우러져가지고 일로 왔는데 백두산으로 해서 태백산으로 해서 꺾어가지고 역으로 틀어가지고 이 전라도에서 풀어진 거야. 지구의 지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 지리 답사하면서 그 묘체를 보면은 호남에는 삼신산이 있다. 1만 년 우주 광명 문화 이 우주 신학 주제 삼신 그 삼신의 문화와 역사가 완성되는 그곳이 바로 이제 호남 삼신산인데 바로 이 삼신산 아래서 두승산 아래서 천주님이 삼신상제님이 이렇게 오셨다. 천주님이 바로 이 전라도 호남에서 오신다는 것이 본래 근현대사 출발점 동학에 외치며 시천조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회대가 그분이 경상도 경주뿐인데 최재호 대신사가 동학 창도주가 바로 서북쪽에서 우리들 영혼에 영원한 버치 오신다. 영우라는 말을 썼어요.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시천주 조화정 인간으로 오시는 실존 역사로 인간 세상에 오시는 아버지 천주님 이 성부님이 이 전라도에 오신다. 그것이 호남 삼신산 아래에서 오시는 것이다. 얼마나 이게 참 그 영광이 땅간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전라도에 거룩한 그 진리의 숨결, 깨달음의 숨결, 그 헌신의 숨결 하나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역사 광복의 위대한 횃불을 함께 호남의 우리 자랑스러운 형제들과 함께하면서 이 태일의 문화, 이 태을주 천지 조화 문화를 함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랑스러운 새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을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